빠밤. 개도 벌집. 천천. 이쪽으로 갈까? 블리트 갈까? 답은 아이언클래드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의 겁날. 무검은 보스가 변신 로봇이라서 좀 그러네. 이걸 이틀하네. 신경독. 갓갓독. 아이트하, 어서오세요. 연금 또 나왔어? 아이고 이런. 제발.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난. 이제 간다. 마을 것들. 방패병이 카드를 너무 잘했어. 능치 유도가스 똥공격. 똥공격이 낫겠지,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유도가스도 좀 아깝긴 한데. 여기서 신경도. 타격 때리고. 딜을 좀 넣어야겠다. 약해서. 똥공격님. 데뷔 타타. 타타는 좀 아니지 않나요? 재생이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3재생이네. 3재생 고정이긴 하지.
타격 강화돼서 잡았다. 괜전. 보스전에 거의 필수고. 모래 시계가 한 건 했네. 이번 턴 2턴이지. 잡았다. 신경도 강화할까? 순무, 폭주, 폭주, 신경도. 허미. 제비, 신경도. 제비 두 개 넣자. 아, 나 이거 지금 드로우 약간 드로우에 약간 좀 뭐 걸렸다. 강박 걸린다. 태하 없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네. 아이 넷. 내 제비. 게시에다가 모래시계도 있어가지고 딜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딱히 더 오래 할진 모르겠네요. 피곤한데. 스킬포션 연금 나오나? 악몽,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폭주, 아드레날린 신경독. 저주받은 열쇠, 부서진 왕관. 역시 연금이 소주를 불렀다. 왕관 엘리트 가려면은 저쪽인데 불이 너무 없다. 왼쪽에는 엘리트가 너무 없고 오른쪽에는 불이 너무 없고. 이쪽으로 가볼까? 엘리트 불 엘리트. 트하.
역시 갓갓독이다. 교살뿔. 탄성 플라스크. 그렘린뿔. 개시 겁나 세네. 단분사는 지금 쓸 거 아니고 영체가. 아, 이게 영체가 나오네. 폭주 영체가. 괜전도 있고. 휘발성은 근전에 넣어도 탑니다. 영체화 오리아르콘까지는 좋다. 아 미친. 아니 미친. 잠깐만. 와. 아니 몇 희비가 몇 번을 교차하는 거야? 뭐야 이게? 피지컬 겜. 폭수 들고 할까? 없었네. 닌두 해시계. 저거 맨날 나오냐? 아 이거 세 개 다 넣어 갖고 싶다. 영체화 한 장씩 강화를 해주자. 가시 6이라서 두 배 세죠. 젠장.
신경톱 들어가는 잡지. 게시랑 시계랑 열리란다. 영수야가 참 좋긴 좋아. 아 뭐야, 보존이 안 됐어. 영체화를 감아야 되나 아니면? 전부다 이놈들아. 과연 보쇼. 집중? 아 이거 독댐 너무 안 나온다. 연금 걔도 필요 없어. 니들 가자. 생각해보니까 폭수형 제어할 필요가 없네. 쟤 어차피 한턴 쉬잖아. 되게 맹독 있던가? 있지, 맹독 한 장. 아이, 맹독이 있었던 거는 전판이었구나. 안녕 내 작은 맹독아. 오리아를 보인대. 잔상발 놀림 결국 집어야겠지. 오리 잔상 극혐. 나도 이렇게 나오냐?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지? 실제로 답이 없나? 내 복수. 교살 갖고 와서 그냥 끝장낼 거야. 신성 찾아볼 만한가? 탈바꿈. 아, 나 이거 왕관이구나. 내다버린 체력. 폭수 신경독. 아이고, 저 내일 수강이라서 내일 먹죠 선생님. 아,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먹고 내일 먹으면 배 터지지 않을까? 벌써 내일입니다. 월간 중괄라. 아, 허여아님 3이슬 지원 감사합니다. 큰 거 한 병 재밌어 보여서 사실. 펌킨? 폭주가 함께 할까? 미친 짓 같지만 이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아, 나 이 덱꼬라지 보면 이거 광기라도 안 집으면 덱파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집어도 안 나오겠다, 근데. 그럼 뭐 죽어야지 뭐. 왕관 노답 같으니. 소주 6,000원이면 어떻게 거기서 살지? 뭐지, 요지? 수비 지울까? 뭐 지울 것도 없네. 짓빗불. 제비 돌고 오 단지 두 개. 저 작은 애들이 들어 봐주는구만. 교살.
아, 이상한 얘기하지 마, 선생님들. 나, 하지마. 지금부터 또 그 얘기 꺼내는 편입니다. 딴 데 가서 해. 근저 영체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영체화 강화가 최선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영체화 강화한다고 해서 핑핑이 잡을 순 없을 것 같아. 벤입니다. 나가세요. 벤입니다. 일단 영체화밖에 강화할 게 없지. 그리고 일단 카드 파밍 몇 장 더 보자. 영체화 일단 강화하고. 이게 독이 더 나와야 되는데 왕관 때문에 독이 계속 안 나와. 턱턱턱. 신경독 영체화 똥공격 덱 썼고 똥공격 또 나왔어. 탄플 나왔다. 엘리트 갈까? 상점 갈까? 일단 여기서는 영체화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학을 못 먹네. 상점 가자. 이거 할까? 야 이거 잠깐만 낫게이 달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자도피 얼마 차지도 않아. 근데 무검에 선천 붙는 건 좀 빡치긴 한다. 킹 놀림. 지금 덱 파워 계속 안 오르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뒤질 순 없잖아. 유독가스 탄트. 속도 포션 불격. 아이고 믿을 게 탄플밖에 없는데 총매도 없고 달팽이 잡기 진짜 힘들 것 같다. 폭주 탄플이 나왔었는데 이거 없지. 괜찮 없지. 탄플밖에 없는 게 너무 힘드네. 차라리 저거 독지르기 영체화 3장에 폭주 탄플 폭주 신경독으로 잡을 수 있을까? 체력 꼴랑 10군데
귀치삐 들고 가고 폭주도 들고 가면 될것 같아. 돋걸개. 아, 독 걸려고 했는데 독을 못 꺼내. 아, 폭주 귀치삐 넣고 귀 씻어버리고. 영체하게도 디버프 풀립니다. 교살 괜히 때렸네. 널 필요 없었는데. 이제 슬슬 폭염 걸고 템플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스트가 안 돼. 와, 이거 위험하네. 아, 복수 안 나왔다. 여기서 이걸 또 빼네. 델핑이가 크러싱 포션 두 개 다 먹었다. 되게 중요한 포션인데 잔상 써야겠지? 4 데미지. 까까. 폭염을 빼긴 빼야겠는데. 아, 나도 저런 게 나오냐. 생존자
이대로 괜찮이 써가지고 이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폭투 제비, 폭투 영체 한 다음에 파워카드 털고 이제 파워카드 털면은 못 잡을 일은 없겠지. 어우 나 저거 털 뻔했다. 울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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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필요 없는 거 그냥 먹고. 왕관 먹고 기적적으로 탄플 플러스 먹은 게 다행이네요. 하긴 뭐 개발해서 플러스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서 얘가 자수는 그냥 응? 그냥 느낌상인 거야. 에이 뭐 창방해졌을 수도 있지. 그 살다 보면 커다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 서순에서 저거 볼까? 팽전 퍼즐 볼까? 아닌데 제비만 써도 완박인데. 엔트로피다. 아, 저 창 좀 죽여봐 누가. 폭수님 나왔다. 아 영체가 빠졌다. 괜찮아 이 정도는. 영체가 있어서 괜찮아. 창방 퍼펙트.
영채화가 이렇게 사깁니다. 됐다. 해시계 이스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필요할까? 스테로이드 필요 없겠지? 여기서 왜 아이스크림을? 그래도 폭주하드. 아니 근데 이득이 코스트가 남진 않을 거야. 기분이가 좋아요. 당 보충하라는 듯. 천천히 먹을걸. 아, 견전 뽑아야 되는데, 견전을 못 뽑았네. 영채와 이거. 와, 이거 어렵네. 아, 귀치피도 빠졌어? 야, 너 반관이야. 이거 깰 것 같은데. 총매도 써야 되지. 아닌가? 총매. 아이스크림 아까 코스 남겨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찌삐로 막네요, 다행히도. 근데 빨리 독 더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폭탄 쪽을 갈까? 아이고, 이거 딜 나오나? 하, 이 폭주를 못 구하네. 이번 턴 다음 턴 때려서 킬각이 나나?
으악, 미친. 잡긴 잡았네요. 가시로 잡는다. 깨시가 아니었다. 아, 그냥 잡자. 깨시오나 버리고. 이겼다. 개발 표시. 이겼다.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허접색. 헤이, 허접색. 헤이. 심장색. 와, 진짜 템플 못 뽑았으면 좋겠다. 총매 마지막에 스킬 포션도 대박이었네. 힘들었다.